고마워. 다. 전부 다. 바르셀로나 지하철역도, 라면도, 아이스크림도, 아빠 데려다 준 것도, 아까도, 그리고 지금도.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히 뭐 고마워 해야지 나한테. 뭐? 고마워 하라고. 앞으로는 생활이 많이 달라질 거야. 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으니까 네가 이제부터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갈 수 있게 됐고,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어. 그리고 뭐 혼자 있고 싶으면 누구도 널 방해할 수 없게 됐고. 근데 말이야, 넌 혼자 있으면 안 돼. 네가 사람들의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넌 죽게 될 거니까. 네가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최효진이 널 경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야.